저 찾기 힘드셨죠? 여성의 행복, 가족의 행복을 책임지는 여성가족위원장입니다. 여성들이 사회적 편견에 많이 시달리죠. 여성가족부에 있는 우리 16명의 위원들이 명력이 대단합니다. 이분들이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성들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자. 일치 단계에서 우리는 여야가 없다. 이번 법안 34개 확실하게 우리 것 통과시키자. 많은 사람들이 경력 단절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력 단절 확실하게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늘에 별을 봐야 별을 따죠. 그래서 노동시간을 단축시켜야 됩니다. 노동시간 단축에서 엄마 아빠가 다 집에 일찍 가야 됩니다. 아이 돌봄위가 정확하게 직장자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 돌봄 예산 이번 국회에서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저도 아이 3명을 키우면서 워킹맘으로서 얼마나 아이들 키우는 것이 힘드는지를 압니다. 모든 것을 총력을 기울여서 여성들이 행복한 그날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성가족위원장 가자! 앵글 보라고요? 아유. 지금은 복지가 국력이고 경쟁력인 그런 시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이명수, 여러분께 이렇게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우리 정부 예산의 3분의 1이라면 엄청난 그런 금액입니다. 약 160조 정도가 됩니다. 복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복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해야 됩니다. 양적인 팽창보다 질적인 관리,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을 강화한 내용이 꼭 새로 좀 마련이 돼야 된다. 이와 함께 우리 국가적으로 큰 과제인 이 저출산 문제, 이거를 좀 꼭 이번에 그 솔루션을 좀 찾아야 되겠다. 우리 보건과 특히 복지 분야에서 실현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빅데이터, 이런 모든 새로운 그런 그 방법들을 보건을 증진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제도적인 뒷받침, 예산적인 지원,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의 모든 일은 정부만의 일이 아니고 행정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바라는 정말 바람직한 복지사회가 실현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대 국회 보건복지에 가자! 국가... 다시 하겠다. 앞서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노웅래입니다. 안녕하세요. 물론 4차 산업혁명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사라지는 일자리만큼이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상임위가 노는 상임위, 불량 상임위, 식물 상임위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심했고 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편 요금제 추진 역시 통신사의 저항으로 더딥니다. 긴 상임위 이름만큼이나 다양한 현안이 있습니다. 일하고 성과를 내는, 그래서 밥값하는 상임위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는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멋지게 일하는, 성과 내는 상임위가 되도록 한번 심사보겠습니다. 20대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일하는 상임위로 가자! 안상수. 주먹이 먼저 올라와서. 괜찮아? 지금 괜찮았을까? 국민의 혈세에 한 방울도 안 놓치겠습니다. 20대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안상수 인사 올립니다. 우리 미래가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470조라는 예산을 잘 배분을 해서 우리나라의 그 경제와 미래를 희망과 비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R&D, AI 등 4차 산업은 물론이고 도서관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혹은 레저 관광시설 등에 투자됨으로 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물류나 관광 시설들을 만들므로 해서 어떤 레저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중물이 되도록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비스, 레저, 관광 이러한 쪽으로도 많이 신경을 써서 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정말 우리 몸의 피와 같은 것이고 또 예산을 잘 앞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 국민 모든 삶의 질과 일자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성실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20대 예산결산위원회 가즈아!